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건 발사를 2시간 20여 분 남겨둔 오후 3시쯤. 최종 점검 중 저온 헬륨 공급 밸브 제어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즉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발사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밸브 운영 시스템 자체가 피해로 저 자동 운영 모드에 가면 다시 문제 이상으로 해서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어, 부득이하게 오늘 어, 6시 24분으로 예정된 발사는 취소하기로 발사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항우연 연구진은 냉각 작업하기 전 중단됐기 때문에 아직 연료 산화제는 주입되지 않은 상태라며 발사체 자체 문제는 아니고 지난 1, 2차 발사 때는 없었던 문제라면서 일단은 누리호의 기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대 내부로 이제 그각그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한 공기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24시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운자들이 이제 뭐그 며칠은 버티더라도 그걸 무한정 길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내일 오전 중 문제가 해결돼 발사가 가능할 경우 내일 오후 6시 24분 발사할 예정이고 내일 오전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후 발사 일정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장원입니다.